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시에서 도자기 공방숲을 운영하는 도예가 홍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활자기를 주로 많이 작업하고 있고 쇼핑몰 도자기 공방숲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도자기 공방숲의 대표 프로그램인 나만의 책상 만들기는 철제, 도자기, 목공이 어우러진 다원예술로 문화예술 사각지대를 찾아가 체험하고 완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꿈의 학교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 청소년들의 새로운 도전에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지구 보존 문제에 관심이 많아 플라스틱 프리 체인지 세라믹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과 함께 도자기 텀블러를 만들어 기부하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즘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보여드릴 작업은 초보나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다육 화분을 만들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재밌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네, 오늘은 직립형 다육 화분을 만들 건데요. 밑바닥과 3분의 1 정도의 높이가 될 만큼의 면적을 제가 자를 겁니다. 자, 문양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요. 얘를 살짝 뒤집어 주고요. 내가 밑바닥 만들고자 하는 것만큼 원을 하나 그려 주시고요. 자, 이제 복주머니 형태니까 살짝 주름을 넣어 줄 거예요. 주름 접으시는 게 조금 번거로우셔도 꼭꼭 눌러줍니다. 우리 리본 접듯이 살짝 접어주는데요. 크게 어렵진 않고요.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도자기 화분이 다육이한테 굉장히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아실 거예요. 잘 자라고 또 보기에도 좋으니까요. 잘 배우셔서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만들었으니까 네, 비슷하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골고루 두께가 좀 일정하게 해주시면 높낮이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한번 다시 조금 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윗부분을 저희가 얹어줄 건데요. 자, 길이로 잘라줍니다. 얘가 한 바퀴 돌아가는지 자 이렇게 보고요. 우리는 이번에는 위로 얹어줄 건데요. 안에 있는 것보다 0.5cm 정도 겹쳐만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겹쳐지는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겹쳐집니다. 자, 이 부분은 잘라주고요. 자, 이제 안에서 꼭꼭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붙이면서 원래 같은 흙처럼 매끄럽게 만져줄 거예요. 자, 너무 두껍지 않도록 자, 손에서 손으로 자, 꼭꼭 눌러줍니다. 자, 안은 다 됐고요. 이제 바깥쪽으로 살짝 볼륨감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 형태는 복주머니 형태니까 볼륨감이 참 살아야 되니까요. 안에서 바깥으로 터지지 않도록 살짝 배만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다 보면 손에 의해서 이제 문양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문양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른 방법을 좀 쓸 거고요. 자. 요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화강암 종류예요. 자, 요거 가지고 문양을 조금 쳐서 비슷하게 자, 만들어줍니다. 꼭꼭 눌러주고요. 맨 위에도 저희가 문양으로 자, 잡아줄 겁니다. 자, 살짝 내고 자,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레이스처럼 살짝 만들어줍니다. 조금 이따 다리를 달 건데요. 얘가 위에가 살짝 건조되면 뒤집어서 배를 살짝 내민 다음에 다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육이 화분은 통풍도 잘 돼야 되지만 배수도 중요하니까요. 넉넉하게 구멍을 내줍니다. 내주고요. 앞쪽을 중심으로 네 군데 표시를 일단 먼저 해주고, 자, 다리, 잘라놓은 다리에 스크래치를 내서 흙물을 넉넉하게 묻혀줍니다. 다리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고요. 네 군데도 사이즈 비슷하게 스크래치를 내줍니다. 여기도 넉넉하게 흙물을 자, 네 군데에 다리를 붙이는데 그냥 탁 얹어주는 게 아니고요. 얹어서 살짝 틈이 없도록 살짝 비벼주고요. 살짝 비벼줍니다. 바깥으로 나온 거는 스펀지를 이용해서 닦아주실 거예요. 자, 음낮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뒤집어서 콩하고 눌러줄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그 부분을 꼭꼭 눌러주고요. 이 복주머니 형태는 밑에가 약간 볼륨감이 있어야 예쁘니까 흙이 좀 덜 말랐을 때 약간 볼륨감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붙인 이쪽이 앞부분이에요. 자, 오늘 만들기로 한 원형 형태의 다육이 화분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만든 화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아직까지도 말랑말랑하고요. 요것이 3일 정도 건조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하게 나오시면 아직 건조가 덜 된 거고요. 요 위에처럼 바싹 마르게 하얗게 마른 상태로 이제 건조가 되면 처음 만들었던 것보다는 조금씩 줄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렇게 초벌까지 뗐습니다. 요거 초벌 뗀 거는 저희가 공방에서 이제 뗀 거고요. 떼서 이렇게 나온 과정을 다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구운 거고요. 다육이를 기르시는 분들이 이제 다육 화분을 만드시는 거는 내 다육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질화되는 다육이는 화분을 조금 길게 해서 이 뿌리가 긴 뿌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이렇게 창 종류는 뿌리가 길지 않으니 조금 낮아도 되고요. 아까 내준 구멍도 커서 배수도 잘 되고 또 다리가 높기 때문에 통풍이 잘 돼서 아마 본인들이 만드신 다육이 화분으로 다육이를 잘 기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